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이 인기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주인공 탄지로의 아빠 탄지로가 결과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가 무한열차에가 앤무를 퇴치했지만 상사 마카자와 맞닥뜨리게 되고 신지로가 탄지로를 마주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자의 고증을 차지했다 이거는 매끄러운 진흙들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자의 거침없는 공격을 화염의 허브로 막아서던 표지로 탄지로와 미츠리는 아카자의 엄청난 공격에 지레 겁을 먹었지만 표요로가 어느정도 버티면서 싸우자 우리가 합세한다면 충분히 아카자를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아카야는 표요로의 강한 공격을 몇 차례 받게 되자 더욱 표요로에게 대한 흥미가 생겼고 표요로에게 오늘 이대로 널 죽여버리기엔 너무 아까우니 너도 혈기가 되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표요로는 절대로 나는 혈기가 될 생각이 없다고 나는 피할 때 주의 계획을 달고 있는 자로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 아카야는 오 그래? 넌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몇 년 전에 귀살 때 죽였던 녀석이 혈기가 되었는데 그 녀석은 목숨 아까운 줄 아는 녀석이라고 볼 수 있겠군. 그 녀석이 오히려 현명한 거라고 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때 탄지로가 아카자가 말한 그 녀석이 자신의 아빠 탄지로의 이야기라는 걸 알아채고 열이 받아 그대로 해오브 시연에 아카자에게 뛰어들었죠. 아카야는 순간 꽤나 강력한 공격이 치고 들어오자 파괴살로 방어하며 튕겨냈는데 탄지로는 가족들을 죽인 녀석이 현명하다고? 그 자식은 내가 꼭 죽여버리겠어 라고 화를 냈습니다. 아카야는 탄지로의 분노를 보고 얘는 갑자기 왜 이러지? 싶었고 표요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꼬마 녀석도 꽤나 자신을 재밌게 해줄 것 같던 예감에 지익 웃었죠. 그때 표요로가 다시 뛰어와 아카자를 압박했고 아카야는 파괴살 나침을 시연해 탄지로와 표요로의 공격들을 아슬아슬하게 전부 피해냈습니다. 아카자의 파괴살 나침은 상대의 투기를 더욱 예민하게 읽어 상대방의 공격 방향을 알 수 있는 능력. 아카야는 그대로 탄지로와 표요로에게 카운터 공격을 먹었고 표요로와 탄지로 둘 다 아카자의 매운 공격에 애를 먹었죠. 아카야는 탄지로의 허점을 발견 후 우선 약한 놈부터 죽어라 라고 하며 주먹을 내질렀는데 그 순간 아카자의 팔이 날아가 버렸고 아카야는 뭐지? 표요로의 공격이 아닌데? 라며 공격이 날아온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곳에는 미츠리가 쉬익거리면서 있었고 아카야는 뭐야 저 여자는? 이라며 뒤로 살짝 물러났죠. 그런데 그 순간 미츠리의 사랑의 옷 공격이 날아와 아카자의 몸을 베어버렸고 아카야는 어째서 내 아침이 반응을 못하는 거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그때 미츠리가 계속해서 사랑의 옷 공격을 날려댔는데 아카야는 나침이 아닌 눈으로 그 공격을 피해야 했고 미츠리의 공격에는 투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죠. 보통 귀살대 검사들은 전집종호흡을 한 후 투기를 끌어모아 공격을 해야 강한 파워가 나오는데 미츠리 같은 경우는 타고난 괴력으로 그냥 칼을 휘두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투기를 발사하지 않고도 엄청난 검선이 나오기에 지금까지 투기 없이 싸워도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탄지로 큐지로는 그 기세를 이어 몰아붙였고 아카야는 이들의 공격을 떼어내기 위해 파괴사 공격을 폭풍처럼 몰아쳤죠. 그 공격에 점점 지쳐가는 표지로의 랭들 표지로는 이대로는 이기기 쉽지 않겠다며 그동안 숨겨왔던 비장의술을 쓰겠다고 했고 화염의 옷 모이 연옥을 시연해 엄청난 투기를 발사했습니다. 아카야는 저 공격은 위험하겠다며 틈을 주지 않으려고 빠른 공격을 했는데 탄지로 미츠리가 표지로를 엄호하며 아카야의 공격을 막아냈고 표로는 그대로 연옥으로 아카야를 공격했죠. 아카야는 표로의 공격에서 죽음의 위기를 느껴 자신에게 있는 힘을 다 짜내 방어를 했고 겨우 목이 잘리는 것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카야는 표로 한 명만 상대한다면 분명 자신이 이기겠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력 소녀와 이마에 흉터 있는 녀석까지 자꾸 학세하다 보니 버거움을 느꼈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기회에 죽여주겠다고 하며 빤스런을 하기 시작했죠. 탄지로와 미츠리는 뒤를 쫓으려고 했지만 그들에게 쫓아가지 말라고 만류했고 자신은 방금 전 공격으로 힘이 다 빠진 상태라 너희들끼리 쫓아갔다간 아카자의 반격에 당할 수도 있기에 우리도 다음 기회를 노리자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씩씩거리며 3대1로 싸우지만 않았어도 저 녀석들은 전부 내 손에 죽었을 거라며 남자답게 1대1로 안 싸우고 치사하게 몰려다니는 귀살대 녀석들을 역시나 혐오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런데 아카자의 앞에 어떤 검사가 슥 걸어나왔고 아카야는 아까 그 탄지로라는 녀석이 여기까지 따라온 건가? 라고 하며 가소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는 아까 그 꼬마보다 키가 컸고 혈기의 기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어? 설마 이 녀석이 몇 년 전에 귀할 때 주었다가 혈기가 된 그 녀석인가? 여긴 웬일이지?
라고 했고 탄지로님 당신은 방금까지 큰 싸움을 치르고 왔나 보군요. 힘이 많이 빠져 보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그게 왜? 뭔 이 녀석도 몸 안에서 계속 회복하고 있는 거 보니 마찬가지로 한바탕하고 왔나 본데? 라고 했죠. 탄지로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힘이 빠진 상태에서는 무장의 저조가 약해져 평소와 다르게 우리의 정보가 무장에게로 넘어가지 않겠죠.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지?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무장은 당신이 여기서 죽으면 당신이 무한열차에 갔다가 만난 쥐들에게 살해당한 걸로 알 겁니다. 라고 하며 일륜도를 꺼내들었죠. 아카야는 어이없다는 듯이 지금 네가 나랑 해보자는 거냐? 라며 인상을 썼는데 탄지로는 그대로 가차 없이 회업을 시연해 아카야를 공격했고 아카야는 이 자식 빠르다 라고 당황하며 황급히 가드를 올렸는데 그대로 양팔이 날아가 버렸고 아카야는 이 파워는 아까 만난 큐로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카야는 급하게 파괴할 나침을 시연해 탄지로의 투기를 읽으려고 했지만 어째선지 탄지로는 고요한 느낌 마치 거대한 나무를 앞에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아까 그 여자 검사도 그렇고 이 녀석도 그렇고 싸움에서 이렇게 투기를 내지 않는 게 말이 되는 거냐며 멘탈이 붕괴되어 왔고 탄지로는 그대로 해외업을 시연해 다시 한번 아카제의 몸 곳곳을 베어버렸습니다. 애초에 쿄요루 일행과의 싸움에서 거의 죽을 뻔한 상황까지 내몰렸다 아카자는 그때의 데미지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별다른 저항을 해보지 못하고 탄지로에게 그대로 압박당했고 탄지로는 해외업의 거대한 참격으로 아카제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죠. 아카야는 이 녀석 이런 짓을 하다니 부자님에 대한 배신이냐? 라고 했고 탄지로는 혈기들끼리는 교철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이건 교철전일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소멸해간 아카야를 보며 뭔가 쓸쓸한 표정을 짓게 되었는데 지금은 회복되었지만 아까 신지로에게 베었던 가슴 부분이 욱신거리는 듯 손을 대었죠. 아까 전 신지로는 탄지로에게 그토록 숭고하고 묵묵하게 혈기를 베어버리던 녀석이 어째서 혈기가 되어버린 거냐고 설마 부장이 억지로 걸고가 혈기로 만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저 스스로 혈기가 된 것입니다. 당신은 귀할 때 시절 나와 가장 가까웠던 검사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귀할 때에는 당신이 설 자리가 없으니 이만 역사 속으로 사라지세요. 라고 했죠. 신지로는 한바탕 호탕하게 웃은 뒤 예전에 니혁의 검을 보면서 한 번쯤은 검을 겨뤄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생사를 건 싸움까지 될 줄은 몰랐다 라고 하며 화염의 호흡을 시연했습니다. 그렇게 곧바로 뛰어나가 탄지로의 해의 호흡과 맞부딪히게 되었고 그 둘은 한참 동안이나 치열하게 공방전을 치렀죠. 신지로의 묵직하고도 강한 공격은 탄지로의 목 근처를 아슬아슬하게 비껴왔고 탄지로는 가차없이 신지로의 몸 이곳저곳을 스쳐베어 점점 신지로의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지로는 싸움이 지속될수록 어떤 격차가 있다는 걸 느끼자 그게 바로 혈기의 힘인가 보구나. 그런데 이 녀석은 혈기술은 쓰지 않는 것이냐? 라고 물었죠. 탄지로는 혈기술 쓰지 않고도 당신을 죽일 수 있으니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신지로는 크크 이 자식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구만 이라며 실수했습니다. 신지로는 그래 그렇다면 좀 더 화끈한 싸움을 벌여줘야겠지? 라고 하며 자신이 만들어 큐로에게 전수해줬던 화염의 호흡 5위 연옥을 시연했고 탄지로는 호 그 기술이 당신이 역대 최강의 염주로 불리울 수 있게 했던 그 기술인가요? 라며 흥미로워했죠. 신지로는 그대로 엄청난 투기를 내뿜으며 뛰어나갔고 탄지로 역시 해외 호흡으로 맞붙였는데 일순간 탄지로가 힘에서 밀리며 방어 자세가 흐트러졌고 요노기 첫 번째 공격에 가슴팍이 크게 베이고 말았습니다. 신지로는 그 기세를 몰아 끝이다 탄지로 라고 하며 목을 노렸는데 그 순간 지난 세월 동안 탄지로와 함께했던 수많은 인물들 함께 까다로웠던 하연을 잡았던 기억 소대체 우리 때에서 꼭 무장을 잡자고 다짐했던 나날들이 떠올랐고 순간 마음이 약해지자 연옥의 투기가 얕아져 목으로 향한 두 번째 공격의 힘이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의 탄지로는 그대로 신지로를 베어버렸고 신지로는 젠장 끝내 강한 마음을 먹지 못했구나 내겐 동료를 뵐 강단이 없었다 라고 하며 쓰러졌습니다. 탄지로는 귀할 때 주라는 자가 이렇게 정에 매달려서야 어찌 혈교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고 신지로는 크크 그건 이 형도 마찬가지 아닌가? 네가 마음만 먹었으면 언제든지 나를 베어 죽일 수 있을 만한 실력이라는 걸 검을 맞대고 나서야 알았다. 하지만 네 녀석은 오히려 내게 틈을 많이 보이기까지 했지. 마음 한켠에 차라리 내 손에 죽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냐? 라고 했죠. 탄지로는 그 말에 침묵을 지켰는데 그 순간 신주로의 까마귀 날아와 무한열차에 갔던 큐로가 상현삼의 혈기와 맞닥뜨려 전투가 벌어졌고 그 상현삼의 혈기는 패배에 후퇴했다고 알렸습니다. 신주로는 크크 나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상현삼의 혈기를 아들 녀석이 몰아내다니 이거 참 기특한 녀석이구나 역시 내 아들이야 이거 기분 좋게 저 세상으로 갈 수 있겠어 라고 했고 탄지로가 급하게 그 소식을 듣고 떠날 채비라는 것 같자
신이로는 이제 그만 두거라 탄주로. 이것으로 우리가 기다대 검사로 있던 시절에 모든 이가 죽는다. 새로운 이들은 건들지 마. 라고 했죠. 탄주로는 필요하다면 그 누구라도 뵐 것입니다. 라고 하며 싸늘한 눈빛을 보냈고 그대로 죽어가는 신주로를 놔두고 아카자를 쫓으러 뛰어갔습니다. 신주로는 저 녀석, 예전부터 속을 알 수 없는 녀석이었지만 확실히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게 되었죠. 피할 때에서는 무전의 오른팔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껏 그 누구도 그와 만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던 상현삼의 아카자를 몰아냈다는 것에 크게 기뻐했지만 뒤이어서 들려온 레고공 신주로의 사망 소식은 모두를 슬픈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탄지로는 그게 자신의 아빠가 한 짓이 틀림없다는 생각에 큐조로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대신 사과를 했는데 큐조로는 내 아버지는 최강의 염조로서 자신의 길을 걷다가 가신 것이니 슬퍼할 필요 없다고 오히려 의연한 태도를 보였죠. 한편 모한성에서는 상현삼 아카자가 귀살대 검사들에 의해 죽었다는 왜곡된 소식에 부자는 엄청나게 열이 받았고 반면에 12결의 혈기도 아닌 탄주로가 역대 최강의 염주로 불리우는 신주로를 죽이고 수많은 혈기들을 죽였던 전수주 사쿤지, 전명주 측으로 등 많은 귀할대원들을 죽였다는 것에 탄주로를 엄청나게 칭찬했습니다. 그의 탄주로는 한쪽 무릎을 꿇으며 앞으로도 귀할대원들은 모두 제 손으로 베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탄주로에게 어떤 꿍꿍이가 있을 것 같은 복선을 깔아주며 탄주로가 재회할 때의 이야기를 더욱 기대할 수 있게 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